우리 흩어진 제자들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도 위기도 막 갈등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힘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축복을 볼수 있으면 됩니다. 무조건 문제인데 축복이다 이렇게는 볼수 없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도요. 왜냐하면 이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내가 만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신 거라면 그건 무조건 축복이고요. 내가 만드는 거라면 축복을 발견해라는 겁니다. 자, 여정 속에 있는 응답이기 때문에요. 눈에 잘 안 보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왜냐면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어려움처럼 보였잖아요.因为真正蒙应的人有两个特征，好像是眼睛看不见的，但看事是困难。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他们没有当그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중요한 걸본 거지요.这说明他们看到了重要的。그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而且38节说是这个世界不配有的。 그렇기 때문에 여정 속에 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7대 여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여정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은 매일 임재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매일 내게 임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이 시대 바꾸는 내게 임하는 걸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걸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되겠죠. 저는 이걸 체험 많이 해요, 여러분. 특히 목사님들요, 메시지 준비할 때 해보세요. 진짜 이게 내가 이만 이 부분이 이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살아나는 열 가지 비밀은 뭐죠? 이뭘다 열 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열 가지 비밀의 가장 키만 알면 돼요. 只要知道这个十个奥秘的钥匙就可以. 예, 거의 진짜 축복은 숨겨져 있잖아요. 几乎真正的祝福都是隐藏着的. 그리고 열 가지 발판이 뭡니까? 还有十个踏板是什么? 지금 여정 가는 게 열 가지 발판. 我们正在走旅程，有十个踏板。 우리는 자꾸 이 발판을 놓치는 이유가 사람 말을 자꾸 들어요. 我们总是丢失踏板，是因为听人的话。 뭐 현실적인 것만 자꾸 들어요. 总是听到现实性的话。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지만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虽然我们应该尊重人，但是应该通过 사람 무시할 수 없잖아요. 我们不应该差别对待人。 아니 사람하고 소통하는데 뭐 그건 정신병자인데 그렇잖아요. 我们该与人沟通，如果不能与人沟通， 그러나 사람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돼. 但只听人的话，什么也办不好。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在这里应该听到神的声音。 특히 여러분은 순례자들입니다. 特别是大家是朝圣者。 특히 흩어진 자들요. 特别是分散者们。 여기서 나오는 아홉 가지 흐름은 뭡니까? 아홉 가지 흐름은
흐름을 바꾸기 위한 거거든요. 지구의 流向은 왜 바뀌는 流向?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데는 아홉 가지는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바뀌는 流向의 时候 应该 看到 9개, 但是 最为 중요한 是 什么? 여러분 물줄기 있으면 시작이 있습니다. 如果有水流的话，必定有这个水流的开始。 예, 그 부분을 바꿔보면 끝입니다. 只要改变这个部分，一切都能改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뭐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중요해요. 所有的现场都有属灵问题开始的那个起头，那个才重要。 이게 굉장히 불신자에게는 힘들지만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가능해요. 对未信者来讲很难，但对祷告的你们是可能的。 자. 다섯 가지 확신은 내가 실제로 어떻게 여정 속에서 누립니까? 而且五个确信我在旅程中应该怎样实际享受？ 다섯 가지 확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那五个确信当中最为重要的是什么？ 자기 판단하지 마라. 내가 나를 자꾸 판단해요. 不要自己判断自己，我们总经常判断自己。 虽然是对的,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합니다. 优秀的人总是判断自己,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돼요. 但不应该只停在这里. 그 뒤에 하나님이 나와 중요한 걸 예비했다는 거예요. 在那后面神预备了我还有重要的. 그걸 모르면 이 다섯 가지 확신이 내게 응답으로 와도 모르는 거예요. 如果不知道这个的话，五个信心作为应允到来在我的眼前也不能知道.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지나치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从某个意义上，我对于他也是没有必要过分的判断，对吧？ 우리는 그저 자꾸 판단합니다. 我们经常是判断。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제한되는 거죠. 说明受极限。 그래서 이게 엄청난 하나님 주신 다섯 가지 완전한 확신 이걸 놓치게 되는 거죠. 所以会丢失神赐给的非常重要的五个确信。 그리고 보통 보면 좀 이렇게 큰 게 목회를 하는 사람, 작은 사람 다른 점이 있어요. 做大型牧会的牧会者，还有小型牧会的牧会者有一个不同点。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폭이 본인은 몰라 달라. 本人是不知道，但是他的幅度就与他人不一样。 근데 상대에게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피해를 주거나 도움을 주게 돼요. 차이가 납니다. 但在对方的立场有很大的差距，有的时候带给帮助，有的时候带给伤害。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우리 원래 교회다 보니까 시골에 있던 착한 목사님 오셨는데 착하긴 한데 이게 차이가 나 그러시는 분이. 虽然没有什么不好的，我们教会来了一位从农村做牧会的一位牧会者，他很善良，但是 본인이 그걸 깨달으면 끝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본인도 힘들고 남 피해 주고. 本人不明白，所以自己也受损失，也伤害他人。 그래서 여러분 제한하지 말라. 나를 제한하고 남 제한하거나 하지 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데. 不要限定自己，也不要限定他人，因为神的计划是非常庞大。 이때라야 다섯 가지 확신이 보여요. 这个时候才能看到五个确信。 자, 우리 62 가지 삶 나왔습니다. 还有出现了62个生活。 이건 뭘 말합니까? 这是在意味着什么？ 쉽게 말하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세팅해라. 그 중에 키가 이겁니다. 简单讲就是应该装备，呃，存留者、朝圣者，还有呃，征服者的路。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완전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딱 세팅하는 거예요. 这不是盲目的信息，而是一个祷告，要装备朝圣者的路。 남은 자는 말 안 해도 남은 자요. 存留者，别人说也是存留者，大家都是。 순례자의 길을 가면 정복은 하게 돼 있어. 근데 가장 키가 뭐냐면은. 다중 62 가지 다 중요하지만 요게 중요. 只要踏上朝圣者的路的话，必定会胜利的。但最为重要的就是这个三个者的装备。 나머지는 뭡니까? 剩下的是什么? 이게 되어져야 예배가 살고 여러분 기도가 살아요. 这以上的六个行程的时候，你们的礼拜才会活，你们的祷告才能够活。 이게 여정 아닙니까? 这才是旅程。 이 여정의 키가 뭡니까? 这旅程的钥匙是什么?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해요. 那就是耶稣所讲的神国。 이게 예배요, 이게 여정입니다. 这是礼拜，这是旅程。 쉽게 말하면 이거. 也就是宝座。 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나와요. 如果能享受这些应允的话，会得出一个重要的。 여러분은 모든 거 양보하게 돼요. 你们能够让步一切没关系。 왜냐? 为什么? 양보하는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虽然能让步，但是能够得到一切， 그렇죠? 对吧？ 모든 것 얻는다면 양보할 수가 있어요. 只要能够得到一切的话，一切都能够让步。 제 얘기 보세요. 听听我的信息。 렘 일곱 명 그랬잖아요. 看一看七名 remnant。 모든 걸 양보했어요. 他们让步了一切。 그 말은 무조건 양보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他们不是盲目的在让步。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어요. 因为有着更大的。 모든 걸 살 수 있는 더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간다고 하면 가능해져요. 只要大家走序轮的旅程，这些就可能。 그래서 뭐 아무 속상할 일도 없어. 억지로 참으면 병돼요. 참을 것도 없어요. 也没有什么可伤心的，如果勉强忍下去，就会生病的。 뭐 많은 막 갈등 속에서 막 참고 인내한다. 그거 다 불신자 용어입니다. 인내할 것도 없어. 필요 없는 거예요. 在很多矛盾中忍耐的话，那是为信者的用词，没有必要这样忍耐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跟多后书五章十七节成了新的被造物。 멸망받아야 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在加拉太书二章二十节，该受灭亡的我应该已经钉死在十字架，是基督在我里面。 우리 지금 흩어진 자들 모든 동기는 다 없어도 됩니다. 分散者们一切的动机都撇弃也可以。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좌의 응답으로 가는 사람이. 因为大家是靠着宝座的应允走下去的人。 자칫하면 동기를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稍微不小心有动机的话会这样的。 아무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어려워지면 동기를 갖게 되죠. 宣教士也好，牧师也好，如果遇到困难的话，只能产生动机。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은 걸 뭐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这些部分会让你们丢失很多。 동기가 다릅니다 벌써. 우리의 동기는 不一样的, 是林正英. 동기가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도망가야지 여기 못 옵니다. 如果有动机的话，像下利人犹大一样，只能逃跑，不应该来到一章十四. 그런데 굉장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但这里有非常重要的应允.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因为知道这个宝座. 그리고 그것 보세요. 再看看. 환난 막 일어났는데 도망가야지. 发生了极大的患难，应该逃跑. 처럼 모인 겁니다. 但一章十一章十九节聚在这里. 큰 소동이 났나? 发生了极大的扰乱. 로마도 보아야 되나? 必须要到罗马去看看. 꼭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는 것은 이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蒙大应允是在这样的旅程中.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而且必须要切记. 응답 많이 올 거니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因为会到来很多的应允，所以将所有的荣耀归给神. 아, 이 말을 왜 합니까? 为什么我要说这些话呢? 여러분이 큰 응답이 안 올 사람 같으면 이 단어 필요 없습니다. 如果大家不是蒙大应允的人，就不用没有必要使用这个单词。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큰 이게 막 교회가 부흥되고 움직이고 역사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比如说你们大教会得到大的复兴，兴起神的作用。 이 단어 모르면 큰일 나요. 如果不知道这个荣耀这个单词，会出现很大的问题。 꼭 기억해야 됩니다. 必须要切记。 이 사람들의 이 사람에게 진짜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这样的人身上才有真正的应允。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圣三位一体的神是我的主人. 진짜 깨달으면 내가 자랑할 거 있는데 나의 연약을 자랑할 거. 如果真的领会的话，有我要夸耀的，那是夸耀我的软弱，那是保罗说的。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본 것이니까. 他看到了眼睛看不见的未来。 히브리 11장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10절.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연약한 거잖아. 有一样我值得夸耀，那就是夸耀我的软弱。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더라. 这个时候神在。 이거 진짜 영광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 这是真正蒙应允的人才能说的。 그렇잖아요. 对吧? 여러분 우리 똑같은 친구라도 그렇잖아요. 뭐 조금 잘 되면 설친다. 더 잘 되면 큰일 나잖아요. 同样的朋友也好，如果他好一点的话，顺利的话，就成交。 여러분 진짜 준비해라. 여러분 큰 응답 받을 거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그 깨달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야 돼. 你们必定会蒙大的应允，所以将所有的荣耀归给神，只能有这样的领会。 지금까지 저 뭐 남미를 간다, 중국으로 간다, 근데 가보세요. 막 갈급합니다. 去南美也好，中国也好，那些人非常渴慕。 그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이런 느끼야지. 막 그래서 교만해져 이러고 그러면 무너져요. 那个时候应该感受到啊神的恩典还有神的福音真是重要重大。 그래서 큰 응답이 일어날 걸 준비를 해야 돼. 所以应该做好准备，将会蒙大的应允。 흩어진 자들 여러분들은 分散者们。
결론 맺겠습니다. 看一下 결론. 오늘의 모든 문제는 今天的所有的 문제 상관없어야 돼요. 没关系.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因为神与大家同在. 그것도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而且眼睛看不见的用完全的同在. 그것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완벽하죠. 用借着灵与我们同在. 확실합니다. 这是确实. 그러면 응답이 싹 계속 오는 게 보입니다. 那么能看到应允逐渐在到来. 여러분이 아니면 세계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若不是大家不可能成就世界福音化所以神呼召大家. 왜냐? 고린도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신수 1장 21절에 用愚拙的传道要拯救人的性命. 자꾸 미련한 방법으로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好像看是这个方法很愚拙，但是神借着这个要拯救灵魂.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축복을 능력을 내려주옵소서. 愿今天也把天上的恩典、祝福还有能力加给神的人，还有传道者们。 내일 예배하는 중에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愿明天献礼拜的时候，所有的教会领到神的国。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아멘.